1 2권제 96회 차서 이 보입니다 음불교학 교론 6권에서 1 2권이요 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의상조사법 성계도 해설을 해놨고 반야심경도 해설을 다 해놨어요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음 여러분들 절에 가면 예불이라고 해서 많이 하지요. 그래서 대웅전 예불 7정례는 벌써 했고요. 그럼 우리가 아침 예불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침 예불하기 전에 절에 새벽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도량석을 한단 말이죠. 도량석이 끝나고 나면 뭐를 하지요? 종송을 한단 말이죠. 종성이 끝나고 나면 대웅전에 모여서 아침 예불을 해요. 칠정례를 한단 말이죠. 하는 가운데 아침 예불 가운데 칠정례를 하고 그다음에 모여 신중예불을 하고 반야심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와서 뭐요 명부전 예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 예불을 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중예불이 끝나서 반야심경예불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반야심경강의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단으로 가는 명부전예불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아침예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은 아침예불은 맨날 해도 도대체 아침예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절망 꾸벅꾸벅하고 지신규명래하면 은 다이소원 다 이루어지고 다 되는 줄만 알고 있어요. 내용을,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을. 내용도 모르고 팽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반야심경까지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명부전 예불문으로 들어가는데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58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하다가 말았는데 각단 예불문 가운데 오늘은 명부전 예불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우리 개송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화엄 음 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화엄 유심법계기 음, 대정장 45 어, 650페이지 있는 건데 자. 차대 연기법은법이 구조 하니 필수심중증 피오 부가 설득 향인이 일어나 무후 미타 차대 연기법은 화음경의 연기법은 화음경은 뭐가 주체라고 다 해야죠? 여러분들한테 연기론이 주체다라고 했어요. 그럼 화음 연기의 주체는 뭐다라고 했어요? 실상과 현상론 무슨 얘기냐 내가 현재 속이 상해서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있지도 있었겠지요. 속이 상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신랑하고 다투었던지 애기가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게끔 나를 애를 먹였다든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이 상해 있어. 그럼 이게 뭐예요? 어, 실상문이에요. 그럼 원인을 제공했던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와가지고 엄마 아니면 어, 이거 봐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고쳐나갈게. 노력할게 맨날 부족해서 미안해요. 자식 또한 엄마 내가 노력할게요. 미안해요. 하면 속상해했던 게 그대로 있어요. 풀어져요. 풀어져요. 이게 뭐로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나. 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속이 상했던 것은 이제 없어져요. 있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나서 속상이 없어져서. 이젠 마음이 풀려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이게 다시 뭐가 돼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론에서 현상론으로 바뀌어 가고 현상론이 다시 실상론이 되어서 또 달리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너는 야가 해 가면서 전화가 와 가지고 시어머님이 뭐좀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해 주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속을 긁어놔. 그럼 좋았다가 어떻게 돼? 다시? 응. 뚜껑이 또 살살 열리시작가는 현상론으로 바뀌어.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이 실상론이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현상에 의해서 바뀌죠. 이것이 실상과 현상으로 바뀌어가지고 현상이 실상이 되었다가 다시 현상으로 바뀌어가. 이 이치를 뭐라 그랬냐? 연기법이라.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화음에 있지. 화음법계의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심법계야. 이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변해. 그래서 화음경에 있치는 뭐에 있지요? 연기론에 있지요. 그래서 내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뭐요? 현상과 실상을 떠나서 속이 상하고 좋아하는 자체를 다 비워 버리면 늘뭐 하게 돼요 여여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여여한 자체를 만들 줄 아는 법을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음 연기법은 일체 만법이다. 구족을 하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안보 다 해당이 돼요. 마음에서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상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법은 다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그걸 깨칠 것이요. 그러면 속상함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죠. 그러면 이 속상함을 어디에서 없애야 돼요? 너를 고쳐서 없애야 돼요? 하늘에 빌어서 없애야 돼요? 용왕님께 빌어서 없애야 돼요? 부처님께 빌어서 없애야 돼요? 내 마음을 스스로 달래서 없애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칠 것이요. 이 이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이 할수 있어요? 자신만이 할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이거 할수 있을까요? 그 얘기예요. 처음 경이 이치여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여유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그 이치를 마음 속에 잘 새겨 두시고 58페이지로 가요. 8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갖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진실로 지족을 알아야 한다. 지족이다는 것은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만족을 할 줄만 알면, 자기가, 만족하는 마음만 만들 줄 알면, 상황이나 여건이 어떠한 것이 전개가 된다라고 해도 결국 편안하게 지낼 것이고, 반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해도 어떻게 돼요? 씩씩거리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요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신을. 부처님은 화를 안 내셨을까요? 제자들한테 야단을 안 치셨을까요? 나쁜 짓을 해도 부처님이 대자대비하게 허허 잘했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단도 엄청 치셨고요. 당신 말을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 당신 말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자기 이득을 위해서 했을까요? 그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했을까요? 그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예요 부처님은 야단을 쳐도 자기 때문에 야단을 친게 아니라 상대를 뭐예요?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야단을 쳤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 칠때 자식을 이끌려고 야단 쳐요 내가 속이 상해서 열받아서 야단을 쳐요? 속이 상해서 열받아서 야단을 치면 부모의 자격이 없어 선생님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지 못해서 학생들을 야단을 치면 선생님의 자격이 없어요 정말 너를 위해서 야단을 치고 이끌어줬다라고 하면 훌륭한 선생님이요, 훌륭한 부모요, 훌륭한 부처님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하고 야단칠 때 내가 개인 감정을 못 다스려서 야단쳐 여러분들의 일로 그걸 고치게 하려고 야단을 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야단 안 쳐요. 삐지지들 좀 마. 아이고, 참아. 아휴, 난, 해간. 지족을 아는 자는 지상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지만 지족을 모르는 자는 설사 극락에 있다 해도 만족을 못 느낀다.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무 밑에서 누워 있다가 보니까, 아나니, 부처님 불편하신데 편안한데 가서 쉬시지요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어디에 있든 다 편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다 불편한데, 세상에 나처럼 편안한 지금 곳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라고 했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만족만 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여건이 된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 나는 행복할 것이요. 내가 만족을 할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도 속상해하고 이럴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삶이 아무리 조건이 힘들고 여건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 많이 깨우친 분들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만족할 만한 일들이 과연 인생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유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생 80년을 사는 동안, 내가 흡족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은 불과 8시간 10분뿐이 안 된다라고 했어. 그 8시간 10분의 용기와 신념과 힘을 가지고 보여 80년을 살아가. 여러분들이 시주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할까? 시주를 안 하더라도 응? 방송 참여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 여러분들 신랑들이 있어 신랑이 돈을 번다고 외국에 가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왕창 돈 보내고 신랑이 아는 척도 안 하면 그게 좋을까? 아니면 외국에 가 있어도 전화나 문자를 해서 건강이 어때? 먹는 건잘 먹어? 이런 게 좋을까? 아니면 돈은 많이 못 보내줘도 아침, 저녁으로 별일 없어서 오늘 힘들지 않아?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황송을 한다고 우리 SIB를 하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한두 달 훌떡 지나가도 안 들어와. 그런 게 가족일까? 구경꾼일까? 가족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두 가지 일에도 어떻게 돼 같이 고민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가족이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좋다고 뚝 끊어져서 아나 몰라라 하다 나 자기 필요할 땐 스님 뭐 어쩌고 저쩌고 연락하고 오는 게 가족일까 그런 사람 내가 입뻐할까 그래놓고 왜 스님은 나만 미워하는지 몰라 이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똑같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떤 분은 1,400회를 들어왔어. 근데 어떤 분은 뭐예요? 300회뿐이 안 들어왔어. 그럼 늦게 회원이 된 사람은 이해를 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럼 난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관심 갖춰주고선 신경 써주는 사람이 좋아? 나 몰라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좋아? 그게 힘이야요. 그게 나한테 용기를 주는 거야. 나한테 스님 건강하세요 하지 말고, 내가 건강한 걸 보고 싶으면 자주 들어와. 글도 자주 남겨놔. 엔돌핀 퍽퍽 돌아서 건강해져. 연락도 한 번도 없다가 어쩌다 스님 건강하셔야 돼. 그럼 내가 화가 나갔어, 안 나갔어? 음. 냉정히 보면은 거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편안해져. 내가 볼 때는 열대분 정도는 아침에 이미 7시 8시 되면 올라가면 바로 올라와서 듣대. 그리고 하루 시작하대. 7시 8시 되면 매일 방송되는 천일 기도 법문이 나가. 그럼 그걸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야. 빠른 분들은 그때 벌써 댓글부터 달아나. 그럼 그걸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안 듣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지 차이야. 선지식 얘기를 했어. 아침 예불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하루에 황소 한 마리 값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 그럼 아침 예불를 한다 안 한다? 아침 명상을 한다 안 한다? 예불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가 하루를 계획하고 다지고 시작하는 하루와 무턱대고 지내는 하루는 달라. 그나마도 안 돼가지고 뭐 아침에 뭐 10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껍부정해서 눈껍지다 보면 점심 때 넘어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겠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겠어. 그럼 내가 여러분들 가족이다, 여러분들 스승이다 생각하면은 새벽부터 일어나고 야단을 쳐야 되겠어. 아니면 내 꼰조져야 되겠어. 그걸 가지고 왜 나한테만 야단치느냐. 새벽부터 일어나는 사람한테 야단을 쳐. 맨날 들어온 사람한테 야단을 쳐. 왜 야단을 치는지 몰라? 잘 생각해봐. 그리고 인생을 지적할 줄 아는 삶을 만들어.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야 지금이라도 야단을 맞는 것자체 행복함을 느껴야 돼. 내 꼰조 두면 제 멋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될줄 알아? 어디로 갈줄 알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술취한 코끼리와도 같다라고 했어. 잠시도 뭐해 술취한 코끼리는 남의 밭에 가서 다해적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 중품 하품 나가지고 하품들은 뭘 하라라고 했어? 칭명연불를 하라고 했어. 왜?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잠시나마 내 꼰져도 뭐 남의 밭에 가서 다 해적이기 때문에. 칭명연불이라도 관세음보살이라도 찾으면서 남의 바세적인는 생각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칭명연불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품의 사람들이야. 적어도 중품 상품이 돼야지 상품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현이 되는 거야. 개율도 없어. 개율을 어기는 것도 지킬 것도 없고 개율도 없어. 그냥 다잘 알아서 해.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만족을 못한 사람은 불만투성이야.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불만이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주변 여건을 바꿔야 돼? 자기 마음을 고쳐야 돼? 자기 마음을 고쳐야 된단 말이야. 내가 보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은 세상이야. 화나고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하나만 들어봐.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려움 겪어, 좋고 나쁜 거 봐, 안 봐?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봐. 좋고 나쁨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빠지고. 이 자체가 뭐예요? 살아 숨 쉬는 행복이야. 아무리 많은 걸 지니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낀 불행하고 지닌 것이 없다 해도 만족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각자 자신의 마음에 안주하고 있음을 하루빨리 깨쳐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행복이라는 것도 있고 불행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자기가 행복의 카드를 꺼내들면 행복해지는 거고 불행의 카드를 꺼내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도 불행도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야. 자각단 예불문으로 들어가는데 59페이지 열반경 성행품에 보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의 정멸이라라고 했어요. 재행무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하여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이것이 아까 우리 화엄경의 연기론을 공부했듯이 현상과 실상이 움직이듯이 시생멸법이야. 이것이 계속 일어났다 멸해져. 계속 변해가 그러다 보니까 생멸멸이 모든 것이 생하고 멸하는 것이 결국 뭐요? 정멸위락이라 즐거움이다는 이야기야. 여러분들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좋은 것도 겪고 기쁜 일도 보고 나쁜 일도 봐. 근데 그것이 형성이 됐다 없어졌다 형성이 됐다 없어졌다 그래. 그런데 그 자체가 형성되고 없어지는 자체를 알고 보니까 정멸 고요 정멸한 뭐요? 락이라, 열반적정이라 그게 바로 행복이다. 는이예요 언젠가 이게했죠 여러분들. 여덟 가지 고통 가운데, 생로병사 고통 가운데, 병들고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 빨리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가지 않으면 병들고 늙는 거 겪어요, 안 겪어? 겪어. 그럼 고통받아야 돼? 행복으로 여겨야 돼? 행복으로 여겨야죠. 그래야 할 일이 생겨. 고쳐나가기도 하고, 그죠? 늙지 않으려고 노력하도 하기도 하고, 속상한 거 없애려고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뭐예요? 과제야. 그나마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재미 안게 없어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살라고 그래야? 그게 사는 재미라. 자식으로 인해서 속도 끓고,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걱정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다 또 풀어지기도 하고 이게 삶의 재미야. 그열 받는다고 뛰어하는 것도 정도껏 타야지 재미를 느낄 때까지만 해. 그래서 꽃빛은 찬란해도 지고야 만은것이 세상 어느 누가 죽지 않으리. 덧 없는 깊은 산을 오늘 넘어서 헛. 된꿈 꾸지도 취하지도 않으리 그런데. 자, 헛된 꿈이라는 건 뭐예요? 헛된 꿈? 무엇을까? 아와 아소에 집착하는 거야. 아다는 것은 나예요. 아소는 뭐야? 내것이야. 나와 내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헛된 꿈이에요. 왜? 나와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번뇌하는 건뭐 때문에 해? 바로 나와?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해. 아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아, 네가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뭐예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내 것으로 쌓고 보아. 근데 꽃빛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찬란해도 뭐 결국은 지구야 많은 거야.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결국 뭐예내 거는 하나도 없어. 그거 알아내는 거야. 사대 거짓 뭉치 머무를 곳 원래 없고 사대 거짓 뭉치. 우리는 사대 화합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사람의 탈을 썼다라고 했어. 그렇지 않아요? 사대 화합. 사대 거짓 뭉치라고 했어. 그럼,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화합이 돼서 인간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 몸에서 땅 꺼내봐, 땅. 땅. 꺼낼 수 있어요? 물 꺼낼 수 있어? 불 꺼내봐, 불. 바람 꺼내봐. 지수화풍으로 화합이 돼서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몸속에 이거 꺼낼 수 있어? 그럼 있는 게 없는 게요? 인연의 화합으로 됐을 뿐이지 본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어요. 잠깐 뭐예요? 보인.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번개뿔이 보여요? 안 보여요? 번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인연이 앞해지면 잠깐 보이지요.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지요? 요게 법화 사상이기도 하지만 중도 사상이기도 해. 우리가 인연이 화합이 돼서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은 화합이 된 인연에 의해서 잠깐 동안 번개뿔과 같이 보여? 보일 뿐이야. 번개뿔 지금 못 찾죠? 근데 없는 거 아니지 않아. 오랜 세월을 놓고 보면 우리 육신,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오랜 세월을 놓고 보면 있어 번개 불과도 같아이 육신 자체도 지수와풍이 되는 것도 우리가 있는 줄 알지만, 우리 육신 있는 줄 알지만 냉정히 보면 뭐요? 예 거짓 뭉치야, 번개처럼. 번개하고 우리 인간으로 사는 기간하고 어느 게긴것 같아? 인간으로 사는 기간은 뭐 80년 자고 번개는 순간이다라고 하지만 오랜 세월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 도토리, 키재기 아무것도 아니야. 있는 것에 빠지지 마. 나, 나의 것, 이거에 빠지지 말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음이 있다지만, 오음은 뭘 뜻해? 색 수상행식. 육신과 정신, 번개불과 핫해. 오음이 있다지만, 이러히 공한 것을. 반짝이는 칼날에 내마음 움직이리. 순간적인 생각,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본 마음을 움직이겠느냐는 이야기야. 춘풍을 베는 소리, 봄바람을 베는 소리요. 이 봄바람을 베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당신 사랑에 그럼 금세 입 찢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너만은 안지 몰라서 금방 도끼 눈 됐다. 이거 뭐예요? 이게 춘풍이야, 춘풍, 봄바람이야.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과 같은 것을 배어 버리면 뭐로? 공안이치 지혜로 배어 버리면 영겁의 피안이야. 영토록뭐여 나는 고요 열반에 살아. 그한 순간 한 순간에 좋았다, 싫었다, 열받았다, 좋다. 하루는 막 난리가 뒤집어졌다. 하루는 괜찮아졌다. 여러분들 지금 챙기고 쌓고 뭐고 바쁘고 이런 거. 저승 갈때 가지고 갈수 있어 없어? 저 바위에 새겨져 있어. 종일 수타 보아대 자무 반전 뿐이니라. 뭔 뜻인 줄 알아? 물어보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 나한테. 그뭔 뜻이야? 종일수타보아대 자무 반전분이라. 아 몰라. 물어라도 봐야지. 무슨 뜻일까? 종일수타보아대 자무 반전분이라. 뭔 뜻이요? 하루 종일 돈을 세 은행원이. 근데 그 돈이 자기께 반전 땡푼이나 있어, 없어. 그 얘기야. 종일 수자어 하루 종일 숫자를 세고 앉았어. 근데 내 거는 한 푼도 없어. 반전 푼도 없어.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들이 지금 뭘 쌓고 모은다, 이룩한다, 뭐 만든다고 뛰어다니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거요? 저승갈 때 가지고 갈수 있는 거뭐 있어? 공원만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거 위해서 살아 괜히 엉뚱한데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어? 그 얘기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참 뭐예요 지금? 남의 인생 사느라고 바쁘다 그래. 뭐가 그렇게 바쁜데? 아무리 바빠도 밥은 죄 먹고 살지. 잠 자고 살지. 잠안 자고 밥안 먹고 정도 지내면 그거 바쁘다 그래. 밥 먹을 거, 밥 먹고 잠잘 거, 잠 자면 바쁜 거예요. 바쁜 척하는 거예 정말 바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요. 배안 고파. 배고프다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 거기에 정신이 안 가. 배고프다는 느낌을 느낀다. 졸립다라는 느낌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한가로우니까 졸리운 걸 알고, 배고픈 걸 아는 거예요. 정말 바쁘면. 졸립지도 않고 배도 안 고파요. 한번 해 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안 먹고 잠만 자고 지내다 보니까 몸만 반짝거려? 눈만 반짝 반짝 시기 말 가졌어. 70일을 해 봤어 내가. 70일. 안 죽어요. 안 먹어도. 하루에 한 시간만 자. 절대 안 죽어. 할일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 어쩐다 하는 거지. 명부전 예불문. 명부전이라는 것은 지장보살과 지옥중생을 다스리는 10대 명왕을 모신 곳이야. 어, 그래서 지장단 가운데 상단은 지장보살과 그의 시자, 도명, 무독교왕을 모신 거고, 어, 그 아래에는 이제 음, 영가위패를 모시기도 하지요. 이래서 우리가 명부전예부를 보면 음. 지심기면에 지장온찬 이십삼존제위래요 재 지식 유명의 유명교주 지장보살 마하살 지심 유명의 좌우무처. 시장대서흥 위신력, 항하사급설란지인 견모혼참내령관, 이희희인천무량사화하일시힘김영전님 자 대부분 절에 가서 여러분들 예불한다라고 하면 칠정례는 많이 하지만 명부전 예불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도구면나그 전에는 다 했어. 그 전에는 다 했어요. 대웅전에 칠정례 하고 신중전 하고 그 다음에 지장전에 돌아와서 명부전 예불하고 법성계까지 다 했어. 근데 요즘은 뭐예요? 방송이 만들어지면서 라디오 방송이든 TV 방송이든 아침 예불한다라고 하면 칠정례하고 반야심경하고 끝나. 그러니까 신중전 예불하고 반야심경을 해야 되는데 약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칠정례만 딱 하고 반야심경하고 딱 끝나 아니어요. 칠정례하고 아침에는 어뭘 한다라고 했어요? 저녁에는 이산해연 선사 발음문을 하고 아침에는 선에 대한 발언문을 한다라고 했어. 그것도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 해서 결국 명부전의 의상조사 법성기까지 딱 끝나야 그게 아침 예불이야.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 예불을 하면서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명부전에는 아침에 예불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명부전 있는 사찰에서는 그럼 명부전 있는 사찰에서는 바로 이 예불을 해. 거기 가서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제 안 하거든.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 안타깝죠. 관음전 법당에 가면 관음전 예부를 해야 되고, 명부전 법당에 가면 명부전 예부를 해야 돼. 칠성 산신전 가면 칠성 예부를 하고 산신 예부를 해야 된단 말이오요. 거기 가서도 삼계도사 사생자부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참 안타까워. 그 스님들도 안타깝고, 불자들도 안타깝고. 결국, 홍길동의 집에 가서 뭐요? 거룩하신, 김계, 똥님, 지극정성, 이러는겨! 홍길동이 열받겠어, 안 밝았어? 저 남의 집갈거내 집에 잘못 왔나? 그러지. 이 짓을 알아야지. 그래서, 지신기명래 지장원찬 23년 재위어를 그랬는데,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원을 찬탄하는 23전 모든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했어요. 또, 지신유명내 유명교주 지장보살 마하살이다라고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그윽하게 어둠을 밝혀서 가르침을 주신 지장보살 큰 보살님께 귀합니다라고 했어요. 유명교주는 뭐요? 어두울 유자야. 명은 밝을 명이야. 어리석은 자들을 뭐요? 지혜롭게 밝은 지혜롭게 가르침을 주시는 지장보살이야 지장원찬 23조는 지장의 원을 찬탄하는 23분의 부처님이야 여래불이야. 지장의 원이 뭐예요 어, 지옥중생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그걸 찬탄하는 23조는 여래불, 어, 예를 갖추고 지심규명래 좌우보처 도명전자 무덕규양이야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좌우에서 협시하는 지혜를 밝히는 도명전자 또 삼덕을 없애는 무독교양님께 귀합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요 자체를 갖다가 아침저녁으로 예를 갖춰서 인사하는 게 예불이야. 그러면, 바로 여기에 대한 지장보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절에서 아침저녁 예불을 하지만, 살아있는 지장보살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만날 때마다? 예를 갖춰야지요. 살아있는 지장보살은 뭐예요? 여러분들? 신랑, 아내, 자식이 다 지장보살이야. 여러분들 신랑이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자식이 얘기하면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지요? 들어주는 순간 지장보살이 되는 기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어. 그게 업이야. 그럼 그 고통 없애줘, 안 없애줘? 업장 소멸 해주는 기야. 그럼 여러분들 지장보살이야. 그럼 맨날 아침 저녁으로 지장보살 관세보살 보지 그게 누구요? 여러분들 가족이 관세보살, 지장보살이야. 아침 저녁으로 예를 갖추고 지장대성위신력 항하사 급설란진견문참내1 년간 이긴천 무량사 고할심김영님 대안 아, 대원본전 지장보살 성대하신 위신력은 많은 겁을 설하여도 다하기가 어려우니 보고 듣고 절을 하는 한 마음 순간순간 하늘이나 사람이나 끝이 없는 공덕들이니 저 이제 일심으로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자 절에 가서 지장보살 상에 절을 하면서 뭘 해달라고 빌고 업장 소멸해달라고 빌게 빨러 여러분들 신랑각씨한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손하게 해서 절하고 지장보살 섬기듯이 섬기는 게더 빨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지장이고 관음이고 뭐 아미타고 이거요 본래는 실존인물 하나도 없어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방편 가설로 다 설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읽고 간단하게 요 뜻만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에 그러면 명부전 예불문에 대한 해설을 상세하게 살펴보자는 이야기. 시간이 금방 다갔네몇 마디 하면 끝, 몇 마디 하면 끝 이런 네요 자, 학장들 하시고요. 법성원용무이상허니정지 소지, 비어, 경이, 일어나, 무, 후, 미, 타 아, 자, 화음경의상조사법성에 나오는 두 구절이에요. 법성원용무이상 어, 또 증지 소지 비여경이야 무슨 얘기예요 음. 법성은 둘이 아니어요 둘이 아니야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니고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야 선악이 둘이 아니야 이득과 손해가 둘이 아니야 이 이치를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좋다나, 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부처와 중생이다, 이거 다 따로 있는 줄 알잖아. 근데 이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야. 하나 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행복이 불행이고 이득이 손해고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야. 중생도 부처도 없어이까 하나에 나와. 이 이치를 일반인들은 모르지요. 이 이치가 증지소지 비약이야. 무슨 얘기예요? 증지소지 비약이야. 지혜를 깨친 자, 증지. 지혜를 깨친 자는 아는데 소지. 응. 알려고 하는 사람은 몰라. 이게 바로 부처와 중생의 경계로다는 이야기야. 바로 여러분들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또한 경계 또한 없어. 알고 보면 증지 소지도 없어. 무이상이라고 하지만 무이상, 무이상 자체도 없어. 그 있지만 알면 여러분들 좋, 좋고 나쁨도 없어. 행복 불행도 없어. 그냥 자기 할도리 하면서 만족하는 삶,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불교학 결혼 6권에서 12권 제 9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